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사건 사고 얘기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재밌는 이슈 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 합니다. 여러분들은 최애 아이돌 있으신가요? 아니면 최애 연예인?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배우로서 또 아티스트로서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이유님이에요. 물론 이제 데뷔한 지도 10년이 넘은 베테랑이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또 제 최애 드라마 중 하나인 나의 아저씨, 이 드라마가 정말 재밌었거든요. 이때 굉장히 어두운 역할로 나오셨는데 아이유님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진짜 그때 입덕해버렸어요. 근데 그 아이유님에 관한 소식입니다. 작년에 팬미팅 때 어떤 한 10대 여성 팬분이 와가지고 자기 졸업식 때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진짜 와버렸어요.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핫한 글입니다. 그러기 쉽지가 않은데 게다가 바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지금 반응을 보면 지금 그 팬은 지금 사진과 같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. 의리의 사나이, 갓 이유, 와 덜덜덜, 다음주 우리 아들 유치원 졸업식인데 와달라고 해야겠다, 그냥 우스갯소리죠? 진심인가? 그라 목송 같은 가시나? 뭔 말이야 이게?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네, 덜덜덜. 노래도 두 곡이나, 와 노래도 거기 가서 두 곡이나 불렀다고 해요. 와 이거 거의 행사인데요?